오늘은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전 한 9시 정도가 됐습니다. 제가 일찍 오늘 아침에는 좀 서둘러서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시는 가운데 있어서 주말 시간 이제 시작되시면 평안하고 에너지를 세이빙하셔서 조금 더 충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도 많고 시간이 지나왔었던 11월 3일 대통령의 선거 이제는 지나갔습니다. 아직까지 개표가 완료가 되지 않고 또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어느 정도는 거의 윤곽이 결정이 돼서 차기 대통령이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에서 지원하시던 또 응원하시던 대통령이 또 이번에 당선이 되시는지요? 아니면 이번에는 아쉽게 당선이 안 되시고 계시는지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각기 생각에 따르는 응원하시는 대통령이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의 우리가 7월 말에서부터 이후에 우리가 기대하고 그토록 매일같이 뉴스를 접하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대해온 제2차 스티뮬러스 체크 $1,200 그리고 그 외에 실업급여에 대한 보조금, 경기지원 부양금 이런 부분들 결정이 어떻게 날까요? 사실 대통령 선거 전에 어느 정도는 결정이 날 거라고 뉴스에서 매일 보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나지 않았죠. 네, 그리고 결국은 대통령 선거를 끝내게 됐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사실 그동안에 힘겨루기를 했었던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제는 국민들을 위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금년의 시기는 앞으로 한 달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 보름 안에 결정이 날까요? 한 달 보름 안에 결정이 난다고 해서 또한 대통령의 최종 승인이 사인이 나서 결정이 돼야지만 되는데 지금 현재의 분위기로서 대통령의 사인이 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진행이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의 민주당과 공화당 생각보다 치열한 접전 속에서 결과가 뜻하지 않게 반전이 돼서 나오는 지역이 있고 또 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에서는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의 몰표, 그러니까 어느 당이 몰표가 돼 있고요. 또 중부지방과 전원 생활을 하고 있는 또 어떤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또 그쪽 지역의 몰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가 기대했었던 여러 주들에 대한 결과가 사실 각기 다르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결과는 아마도 11월 말이 돼야지만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11월 말 이전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와 백악관과 합의와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들이 결정이 날까요? 만약에 나지 못한다면 내년도에 넘어가는 게 될까요? 내년에 넘어가게 된다면 1월달 중에는 대통령의 취임식과 함께 결정이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 7월 말까지 진행됐었던 여러 가지의 지원금에 대한 부분, 결정이 되지 못한 대한 아쉬움, 그리고 형편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 점점 bankrupt, 파산을 생각하는 회사 또 그러한 가게들도 많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렌트비에 대한 고민, 10월달부터 렌트비를 납부하지 못해서 또 여러모로 힘든 그러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경기 부양금에 대한 $1,200 스티뮬러스 체크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예산에서 결정이 되지 못했었던 지난 시간들, 향후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결국은 남은 한 달 보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고대하는 만큼의 결과가 바로 진행이 금년 안에 됐으면 하는 바람.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한번 들어보시고요. 각기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또 포기를 하시고 싶은 그러한 심리, 여러 의견들이 있으실 겁니다. 한번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공유를 하시고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정치적인 얘기 너무 거론하지 마시고요. 자기 의견만 스티뮬러 체크
경기 부양에 대한 금액이 나올 것이다, 안 나올 것이다, 나올 것 같다,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과 함께 공유된 시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저를 항상 응원해 주시는 유유키다리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좋은 주말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